선거철이 돌아오지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사람들을 검증하느라고 연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한 번에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진 않습니다. 요즘은 그때그때마다 취업의 문이 좁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채용을 틈나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가를 검증하는 겁니다. 최대한 검증해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딱 뽑아놨는데 또는 영입을 했는데 나중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최근에 어떤 게 유행하냐면 인재를 영입하려는 일부 기업이나 여러 곳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SNS를 은밀하게 살펴보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말고 이 사람 평상시에 과거에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SNS를 뒤져서 그 사람을 검증하는 일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데, 누가 이 시대에 내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를 찾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꼭 하시는 것 중에 하나, 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를 검증하시는데, 그 검증의 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냐. 영혼의 건강도를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영혼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일부러 시련을 주기도 하고, 가정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또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만날 창세기 18장 전반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의 모습으로 불쑥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의 건강을 검증하시는 내용.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부의 이름을 바꾸신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갖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아브라함 부부의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명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의 시작점인 아브라함 부부를 하나님께서 검증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면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의 시작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검증하기 시작하죠. 자,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주 뜨거운 한낮, 이 중동의 팔레스타인 문화는 한낮 뜨거운 태양이 있는 곳엔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더우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고 웬만한 일을 한 다음에 한낮에는 사람들이 다 집이나 그늘로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쉽니다. 그리고 해가 좀 떨어지면 다시 나와서 일을 하는 게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뜨거운 이 햇빛이 있는 날 자기도 너무 지치니까 이 그늘 밑에서 좀 쉬려고 막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태양열이 만든 아지랑이 너머로 저 멀리서 세 사람이 아른아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한낮에 이렇게 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을까?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몸을 일으켜 저쪽에서 오고 있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정성스럽게 자기 집으로 초청한 뒤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으로 그들을 접대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의 문화예요. 이걸 환대의 문화라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 양반들이 사대부의 문화 이런 거 있었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환대의 문화라는 것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고 관습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환대의 문화가 발달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은 나도 언젠가 나그네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잘 초대해서 쉼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 나그네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이 낯선 사람에게 환대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또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정보가 공유되고 마을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세상 밖의 소식을,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환대의 문화가 발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런 당시의 문화 속에서 지나가는 세 사람을 환대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 사람은 조금 전에 읽은 1절에 보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두 천사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이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풍습과 관습으로 이 사람들을 잘 대접을 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당시의 관습을 뛰어넘는, 성경에 보면 조금 일반적인 관습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개 손님들이 자기 집 문 앞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초대하거나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게 관습인데, 아브라함은 저 아지랑이 너머에서 사람의 존재가 보이는 순간 뛰어갔다 그랬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 아브라함이 먼저 뛰어가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부탁하는데 오늘 성경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여.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 주여,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내 주여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을 호칭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 주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니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르신 뭐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극존칭으로 쓰는 말.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얘기지만 아도니라는 말은 이것은 그 어른을 예우할 때 쓰는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내 주요라는 얘기는 어르신, 아니 지금 이 무더운데 어찌 이렇게 이런 곳을 지나가십니까? 큰일 나십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편히 좀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를 종처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극존칭을 써가면서 그들을 초대해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대개는 손님들이 먹을 만큼의 음식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 하고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빵을 만들게 한후 고운 가루 세 스하. 이 수치는요, 지금 환산하면 한 22리터쯤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 22리터면요, 그 빵은 수백 명이 먹고도 남습니다. 세 사람의 손님에게 식사를 접대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았대요. 이렇게 많이 음식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왜 아브라함은 누군지도 모르는 그세 사람의 나그네를 위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한 걸까? 그것은 이세 손님을 맞이하는 그 집안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를 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들의 가족과 식솔들이 수백 명이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 롯이 전쟁포로로 끌려갔을 때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식솔들이 적어도 수백 명이 넘었는데 오늘 손님들을 환대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파티를 열겠다. 내 식솔까지도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시키겠다라는 의미로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좀 다르냐면 이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는데 그냥 뭐 예의를 갖춰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물도 주고 또 그늘도 제공하고 먹을 걸 주면 되는데 그들이 식사를 하는 내내 아브라함은 마치 웨이터가 끝까지 그 식탁을 떠나지 않고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피듯 그 손님들을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섬겨주더라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환대의 문화를 넘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엄청난 환대를 베푼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을 베푸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뭘 느끼십니까? 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그냥 유독 남에게 이런 걸 이렇게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넉넉한 착한 아저씨. 뭐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해도 틀린 본문은 아닐 거라 생각해. 그러나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베푸는 환대의 뒷모습 속에 제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적극적인 환대 뒤에 아브라함의 자신감이에요. 신앙의 기쁨, 희열 이런 거. 이런 게제 눈에는 보여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기 이전과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했고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면서도 기쁨이 있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내 것을 나누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간혹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아침에 일찍부터 남들보다 더 일찍 또더 많이 자기 것을 들여가면서 봉사하면서 너무 기쁘게 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건줄 알아요? 신앙의 환희, 기쁨, 감동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자신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자기가 사는 집이 지저분한 사람은요, 갑자기 누가 찾아오면 주저하고 두려워하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숨길 것이 많은 사람은 누가 오면 그 사람을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경계를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집이 깨끗하고요, 나는 감출 게 없고 숨길 게 없는 사람은요, 아무 때나 사람이 와도 자신을 오픈하고 모든 걸 오픈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낯선 손님들을 자기가 먼저 초청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줍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자신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숨길 것이 없는 인생,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 감출 것이 없는 인생, 그래서 누구 앞에든지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당당함이죠. 나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흥분과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섬기면서 이런 흥분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면서도 난 너무 기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종처럼 그들을 잘 환대해 주면서도 그 속에 너무너무 행복과 기쁨과 감격과 자신감이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신감 있고 그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넌 정말 영혼이 건강하구나. 무엇 하나 숨기지 않으려고 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좋겠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숨길 것이 많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환대하기는커녕 누가 나를 볼까봐 자기를 꽁꽁 감추고 숨기고 자기를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숨길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오픈할 수 있는 인생, 그게 순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숨기는 신앙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기쁨으로, 희열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오픈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신감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종의 검증의 과정 속에 합격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것은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사라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겉으로는 좋은 남편과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라는 나이 90이 되면서까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사라의 딱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정말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한 더 이상 희망과 꿈을 꿀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 그게 사라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꿈도 소망도 없는 사라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라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까지
몇 날 며칠 나는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어둠 속에서 모든 인생을 내동댕이 치고 오늘 흐느적거리는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아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음성으로 바뀌어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소망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 아내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손님들을 환대하면서 자기 아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손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해요?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이 사라라는 이름은 얼마 전에 개명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개명한 이름까지 사라라고 명칭을 써가면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이것은 그냥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살짝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벌써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이게 좀 둔한 사람은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때 이 존재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공손하게 대답하죠. 네, 저희 아내는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만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장막 안에 있는 그의 아내 사라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전에 17장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사실 놀랄만한 약속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 약속을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시간 될 때마다 너에게 너의 아내를 통하여 너의 몸을 통하여 내가 아들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신 것을 어느 때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지키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여러분이 듣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길로 출세하려고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길로 가도 하나님은 당신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내가 너의 자녀와 너의 가문을 일으키기로 약속하신 이상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없이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된 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치 않게 피식하고 혼자 웃게 됐어요. 왜 사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혼자 자기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었을까요? 자기 현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 나이 90인데
저분이 하는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이라도 자식이 생겨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내 나이인데 내 나이에 90이 넘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바라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불신하는 웃음을 웃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사라는 현재 사라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너야 될 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기는 믿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와 동의가 되는 것은 믿지만 내 생각에 아, 내 상식으로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믿지 않는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그건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걸 믿지만 이게 정말 가능하겠어? 이건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라고 불가능하게 여기는 것까지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이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으시고 내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판단보다 뛰어넘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라는 그의 영혼의 건강 상태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13절 14절에 사라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가 들리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너 지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고 있지? 너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능치 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 땅에 국가나 과학이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일,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당신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가능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인간이 하는 말은 희망사항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창조예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이라도 인간이 하는 말은 그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우 형제님 자매님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진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잘 될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말씀대로 창조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교회 와서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거에 대한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인간의 위로를 들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우리는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절망할수록 인간이 주는 위로, 인간이 전하는 위로 또 희망상 이런 걸 듣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요. 그 말씀이 와 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말씀이 오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위로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건 대단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함정으로 빠뜨린 거예요. 인간의 위로는 귀로 들려서 머리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려서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머리로 가면요, 다 알죠? 머리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게 어떤 배경이고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서 이 땅에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책임이 뭔가 다 합니다. 머리로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이성이고 그건 우리의 지식이고 그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합리성입니다. 그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들릴 때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 가슴이 흥분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절정이 처음에는 머리로 알던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신앙의 절정 아닙니까? 근데 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평생 수십 년 동안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위로, 인간이 주는 합리적인 이야기에 그저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차여있는 신앙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려오는, 내 영혼 속에 들려오는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거리가 회복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떨어지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예배가 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웃었느냐? 너 웃었지?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사라에게. 이것도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사라에게. 하나님 다 알죠? 그런데 너 웃었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건 다시 사라에게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얼떨결에 그렇게 말했어요. 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라는 너 웃었지? 왜 웃었니? 라고 묻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15절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거짓말합니다. 아직도 사라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웃었다 라고 결론을 내시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관철해서 사라에게 벌을 주려고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지만 사라에게 약속한 대로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이
불가능한 그의 몸을 가능한 몸으로 만들게 해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불가능한 그의 몸이 90살 먹은 그의 몸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의 몸이 고쳐지고 건강해져서 귀한 아기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질문하죠. 천사에게 내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었던 얘기가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사라에게 주셨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질병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와 미래와 삶의 자리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에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말씀이 붙들려지는 순간, 말씀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말씀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누가 인간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을 검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나 숨길 것이 없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건강한 영혼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반면 사라는 불신 뒤에 숨어서 웃다가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한 끝에 그 기회를 회피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영혼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러나 연약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위에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사라의 모습 속에 나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감출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희열로 하나님을 나는 노래하리라. 그게 진짜 신앙의 정수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새벽부터 하루 종일 자신의 것을 들여가면서 저렇게 애쓰는 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의 삶의 진짜 진리는 나를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게 하는 또 다른 축복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